XSFM입니다. PODERA. 렌틸콩도 역시 콩닥콩닥콩닥콩닥콩닥콩닥. 짧은 생활 정보가 들어왔어요. 네. 아, 저도 눈여겨볼 만해서. 특히나 이제 백수들을 위해서. 네. 그 백수들은요. 똑같이 뭘 해도 백수들이 하면 사고가 나요. 아, 그런가요? 다 치고요. 네. 백수들은 기본 정보 없이 이것저것 실험해보거든요. 시간이 많아서. 네. 네. 아, 일 없는 분들을 위한 생활 정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동명이라고 합니다. 아, 실명 깔았어요? 네. 전직인 것도. 저는 올해로 34살이 되었고, 백수이며, 부끄럽지만 아직도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그렇죠. 결혼하기 전까지는 뭐 부모님과 네. 사시는 남자분들이 많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리고 그러다 직업 챙기면은요. 효자인 거예요. 그렇죠. 집에 있으면서 돈까지 벌어와. 네. 예. 며칠 전 밤에 있었던 일입니다. 특별히 하는 일도 없는데 괜히 몸이 찌뿌둥해서. 이렇게 갑자기 슬프지. 우리 김동명 씨 이거 특별히 하는 일도 없는데 이런 말은 안 하셔도 되는데 사람 몸이 찌뿌둥할 수 있는 거죠. 훌륭하다. 설득력 쩔어요. 특별히 하는 일도 없는데 괜히 몸이 찌뿌둥해서 몸이 찌뿌둥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맞아요. 네. 뭐 오래 누워있거나. 아,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반신욕을 하였습니다. 그렇죠. 그 시간 어머니는 거실에서 TV 시청을 하고 계셨고 아버지는 방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아, 정말 평화로운 어떤 여느 가정집. 네. 여느 가정집의 모습입니다. 진짜 땀 삘삘 나는 살얼음판 같은 분위기. 네. 어머니 아버지가 언제 날 불러세워서 잔소리를 그렇죠. 하실까? 네. 그 상황이네요. 10분에서 15분 정도 반신욕으로 땀을 빼고 욕조에서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바로 기절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갑자기? 여러분. 이렇게 써있습니다, 사연이. 끝까지 들어보세요. 뭐,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욕실에 벌거벗은 채로 누워있었고. 그런 저를 어머니께서 막 흔들어 깨우고 계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살아서 네. 쓰고 있으니까요. 네. 쓰셨으니까요. 네.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욕실에서 쾅 하는 소리가 정말 크게 났는데 이를 이상하게 여기신 어머니께서 저를 불렀는데도 아무 대답이 없자 욕실 문을 열고 제가 쓰러진 걸 발견하셨다네요. 너무 놀라신 어머니가 소리를 질러 모든 가족들을 깨우고 저를 수차례 흔들며 뺨을 때려 깨운 지 5분이 다 돼서야 제가 일어났답니다. 좀 더 클래시한 방법은 없었을까요? 싸대기를 날리는 거 말고. 그렇죠.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보니 5분 동안 뺨을 때렸다는 걸로 읽혀요? 아파서 일어난 거죠? 그러면서 네.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보니 올해로 34인 저는 몸에 수건이나 팬티 한 장 걸치지 않은 알몸으로 부모님과 6살 터울의 여동생 앞에 누워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 아직 정신이 온전히 돌아오지도 않았는데도 본능적으로 옷부터 부랴부랴 헐쳐 입었고 정신이 들면 가장 먼저 오는 것은 뭐다? 부끄러움. 수치심이죠. 네. 아픔이 아닙니다. 네. 여동생이 주는 물을 마시니 서서히 정신이 돌아오더군요. 어머니는 놀란 토끼 눈을 하신 채로 괜찮냐는 말을 반복하셨고 주무시다가 일어나진 아버지께서는 응급실에 가자고 하신 등 저 때문에 오밤중에 집안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네. 중요한 결론이 나옵니다. 네, 의사인 친구에게 물어보니 원래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면 온몸에 혈관이 확장하게 되는데 그 상태에서 몸을 일으키게 되면 피가 하체 쪽으로 몰리게 되고 반대로 뇌 쪽엔 피가 부족하게 되면서 빈혈이 오거나 심하면 기절까지 하게 된다더군요. 그렇답니다. 맞아요. 네, 저도 공중목욕탕에서 한번 일어나갖고 휑휑휑하고 쾅 부딪혀서 넘어진 적이 있어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그 주변 아저씨들이 오셔갖고 찬물을 저희... 드립니다. 불난 것처럼 부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민간 의학인가 봐요. 예. 근데 공중 목욕탕의 아저씨들은 왠지 모르게 되게 베테랑 느낌이 나잖아요. 그냥 그렇죠. 있는 것만으로도 뭘 해도 그러니까 그 공중 목욕탕 안에서 바지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정확히 트렁크 입고 돌아다니시는 분들. 예. 공중 목욕탕 계시는 어른들은 뭘 해도 되게 열린 있어 보이거든요. 맞아요. 때를 밀든 앉아만 계셔도 그리고 누워만 있어도 저렇게 누워 있기 쉽지 않은데 뭐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난 그거 네. 한 손으로 계란 까는 거. 스르륵 가서. 그런 아저씨께서 저한테 이렇게 막 일로와 이러는 머리채를 쥐어잡고 고개를 숙이고 찬물을 막 부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상하게 몸을 맡기게 되더라고요. 믿게 돼요. 맞아요. 믿게 돼요.
그가 하는 것이 틀릴 리가 없다. 네. 예. 아, 그 순간에는 대학병원 의사보다 그렇습니다. 훨씬. 네. 네. 대학병원 의사들도 예. 몸을 맡기실 거예요. 네. 만약에 반신욕하다 쓰러지시면. 네. 사실 기절하는 것 자체는 큰 문제는 아닌데, 그렇죠? 기절하면서 땅에 머리를 부딪히는 게 진짜 문제가 된다고 하더군요. 네. 그쵸? 납상이 네.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정신없이 다치면. 네. 뇌출혈이 올 수 있으니까. 다행히 저는 욕조가 크게 부서질 정도로 머리를 강하게 부딪혔습니다만. 헐. 이럴 때 다행히는 뒤에 붙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저는 욕조가 크게 부서질 정도로 머리를 강하게 부딪혔습니다만 다행히 머리가 단단해서라고 하셔야 되는데. 다행히 저는 욕조가 크게 부서질 정도로 머리를 강하게 부딪혔습니다만. 머리가 단단해서 그런가? 뒤통수에? 머리 다치셨네. 머리 다치셨어. 아, 뒤통수에 약간 큰 혹이 생기고. 이틀 정도 편두통에 시달렸던 걸 제외하면 별다른 외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 나이 되도록 직업도 못 구한 거 아니... 아니, 목욕해서 일어나서 쓰러지는 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뭐 본인이 연봉이 10억이 돼도 그럴 수 있는 거고. 아, 이분 너무 그... 지금... 제가 너무 김동명 씨의 기가 죽어 있어요, 지금. 크게 감명을 받은 게... 아,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설득을 당했냐면 아, 직업이 없으니까 이러시는구나. 너무 군데군데 많이 써주셔가지고 제가 무의식에 바뀌었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아, 참. 이 나이 되도록 직업도 못 구하고 부모님 밑에서 사는 것도 죄송스러운데 한밤중 생난리에 못 보여드릴 것까지 보여드려 체면이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아, 생각해보니까 그랬군요. 네. 아니, 본인의 나체를 보여준 거가 직업하고 상관이 있는 게 아닌데. 그거 아니에요. 딱히 일어나서, 내가 직업도 없는데. 손으로 여기를 가리면서, 내가 직업도 없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럴 필요는 없는 것이 아닌가. 대한민국 문제입니다. 청년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한테 여기 살아서 죄송해요. 제가 여기 살고 있어서 너무 죄송해요. 목욕하다 쓰러져서. 직업도 없는데. 네. 34세니까 30년 만에 이제 보여드렸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그렇게 죄송스러울 일은 아니다. 직업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분께 아까 그 체코 그 샤워코롱 그럴까요? 표지그 네, 비싼 네 샤워웨어 컨디셔너를 보내드릴게요. 이 방송 들으시는 여러분들께서도 목욕하실 때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팟고 이성민 씨 이후로 콘돔을 안 받으셔도 되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콘돔을 받아서 어머님이 열어보시면 네, 분명히 죄송하죠. 김동명 씨가 사과할 거거든요. 네. 부끄럽다고 특별히 하는 일도 없는 콘돔을 받았던 건데. 부모님 밑에 사는 것도 죄송스러운데 못 보여드릴 콘돔을 보여드렸다고. 네. 네. 아, 오늘 사연들에 이렇게 곳곳에 어떤 한국 사회의 어떤 단면들이 네. 묻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너무 울었어요. 네. 근데 사연 전부 상당히 잉여로워요. 그러네요. 바쁘면 평화로워요. 바빠가지고 할 수 없는 일들이 주로 소재가 되고 있어요. 네. 예, 과열된 분위기를 우리 이제 아카이브에서 가장 차가운 네. 땅콩차 광고로 시키고 다음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